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처음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접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오해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비디오를 만드는 이유는 제가 아무래도 뭐 유튜브 같은 걸 활동하게 되면 일방향이고 뭐 클럽하우스라든지 요즘 뭐 양방향으로 같이 채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슬랙방에서 이제 이런저런 양방향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비교적 완전, 그러니까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모르시는 혹은 각자 영역, 디자이너 혹은 건축 디자이너 영역에서 그런 영역에서 질문을 받으면 그 질문을 드린 그 배경들을 곰곰이 엔지니어링을 해보면은 몇 가지 큰 오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오해들을 제가 좀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그 오해를 한번 풀어보는 그런 비디오를 한번 만들려고 합니다. 자, 컴퓨테이션 디자인 어떻게 볼까? 이런 다양한 의견들, 오해가 있는 것마저도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는 증거고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사실 뭐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좀더 어떻게 받아들이면 좀더 건강하고 오해가 없이 좀더 긍정적으로 내가 하는 일에 좀 더, 아, 이거는 정말 나와 다른 일이야. 이렇게 딱 치부하지 않고 조금, 한번 해볼까? 라는 이런 긍정의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동기를 좀 드릴 수 있을까? 라는 관점으로 오해를 잡는 거니까 그 관점으로 일단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일단 오해를 잡고 들어가면은,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은 사실 기존 디자인을 무시하거나 대체될 수 있는 형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약간 대결 구도로 봐서 컴퓨테이션 디자인이 나오면 기존의 건축 방법론이 없어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전제 조건은 이게 뭔가 새로운 거고 어떤 마치 이렇게 점점 진화하듯이 과거의 것은 더 이상 안 쓰는 그런 식으로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오해해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장 큰 오해죠. 예. 그냥 새로운 도구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새로운 도구가 나왔다. 저는 항상 드는 예지만 이런 예를 들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설계를 하실 때 세계적으로 설계 사무실에서 레빗, 오토캐드, 스케치업, 라이노, 포토샵 파워포인트,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빼고서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마 99.99%의 설계 시장은 올스톱 할걸요? 그렇잖아요. 온라인에서 만나서 이야기 나눴는데, 라이센스 하나 엑스파이어 돼서 직원들 다 집으로 보냈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할게 없으니까.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돌지 않는데, 레빗 소프트웨어가. 여러분들은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야, 얼마큼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제 이따도 뒤에 살펴보겠지만, 그래? 그럼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해서 지금 결과물이 뭔데? 건축물이 뭔데?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전제는 그런 거야.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발생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라이노라든지 스케치업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서 너무나 당연하게 쓰잖아요, 사실은. 근데 만약에 컴퓨터가 처음 인트로덕션 됐을 때 그 사람들한테 설명해야 될 거야. 우리가 이거 왜 써야 되는지. 그렇잖아요. CAD가 좋아. 요즘은 CAD 좋다는 소리를 안 하잖아요. 당연히 쓰는 거잖아. 당연히 컴퓨터가 그만큼 우리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고 증대시켜주기 때문에 당연히 안쓸 이유가 없는 거죠. 아니,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 타고 차 타고 가면 빠른데 왜 걸어가요? 걸어갈 필요가 없는 거거든. 그때는 차라든지 교통수단이 없었을 땐 걸어가는 게 제일 낫겠죠. 뭐 소를 타거나 말을 타거나.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코딩도 그런 관점이에요. 그냥 새로운 도구가 나온 거예요. 그 도구는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99%를 넘어서는 자유도를 우리에게 준다. 기존에는 아이콘만 클릭 했다고 친다면 그런 도구가 나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좀더 커스터마이제이션 할수 있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컴퓨팅 파워를 풀리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나왔다라고 보면 좋죠. 화성 갈때 로켓 타고 뭐 편의점 갈때 비행기 타지 않잖아요. 꼭 걸어가거나 뭐 자전거를 타거나 뭐 택시 같은 걸 타서 편의점에 가는데 그 각각에 맞는 도구들이 있다. 근데 코딩이라는 것들은 사실 진입장벽이 비교적 다른 것들과 어려워서 그렇지 컴퓨팅 파워를 극단적으로 쓸수 있는 거예요. 결국 컴퓨터에게 직접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아이콘이라는 그런 거한땀한땀 통해 가지고서 통역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컴퓨터한테 디렉션을 줄수 있는 어떤 저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뭐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하게 되면 어떤 특정 형태가 떠오르고 특정 방법론들이 막 너무 강해가지고 생기는 오해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사실 굉장히 모던한 건축물에도 컴퓨테이션 어프로치가 들어갈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한 이제 뒷부분에 보겠지만 생각이 그러하다면 충분히 그 과정적 측면으로 볼수 있고
내가 전혀 컴퓨테이션한 어프로치를 안 쓴다 하더라도 그 순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기술을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기존에 하는 그런 디자인 랭귀지들을 컴퓨터라는 도구를 가지고 활용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하게 되면 기존 디자인을 무시하거나 대체되는 작업이 아니에요. 거기서 어그멘트 되는 하나의 좋은 도구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기존 작업도 동일하게 그 도구를 가지고 할수 있다. 두 번째 오해 같은 경우는 뭐 커브가 막 이렇게 날라다니고 막 자아디드 건물처럼 아니면 패널링 같은 것들 있잖아. 파사드 디자인하고 막 이런 것들 컴퓨테이션 디자인으로 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작업들은 인간의 직관보다는 컴퓨터의 어떤 계산력과 반복 이런 것들이 더 빠르고 정확하니까 좀더 유리한 작업인 건 맞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다 아니라는 거.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오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결국에는 그 way of thinking, 생각하는 방법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몇번 비디오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NIIT에서 다 가르치고 계시는 동세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컴퓨테이션의 C자도 모르세요. 그러니까 코딩을 안 하시는 분인데 저랑 같이 작업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너무 편해요. 예. 서로가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형이 코딩을 못 하시고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직접 안 만져봤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자체가 그쪽으로 되게 드리븐 돼 있는 거야. 그분은 도시 쪽, 랜드스케이프, 건축 이런 쪽 디자인 하시는데 워낙에 그런 로지컬 띵킹이 되게 이렇게 체화되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비록 코딩 같은 것들 직접 안 해서 거기 있는 정말 디테일들은 잘 모를 수는 있겠지만 큰 구름에서는, 하이 레벨에서는 충분히 그 컴퓨테이션 띵킹을 하고 있고 디자인 프로세스가 그냥 컴퓨터 랭귀지로 코딩만 하게 되면 그런 끝나는 그런 케이스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뭐 패널링, 건물이 날아다니고 이런 게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다라고만 생각을 하게 되시면 굉장히 도구를 협소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만 쓰시게 되면 KTX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궁화호를 타고 부산을 내려가는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컴퓨테이션 띵킹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 오해로는 이게 사람들이 대결 구도로 보는 케이스가 많아요. 예, 대결 구도. 그래서 A냐 B냐 막 이런 식의 대결 구도. 내가 과거에 해왔는데 과연 이걸 하면 뭐가 바뀔 거냐, 뭐가 어떻게 될 거냐. 이 컴퓨테이션 디자인은 도구예요. 그게 대결 구도로 볼수 있는 요점이 아니에요. 예. 이런 대결 구도. 제가 윗부분에서 컴퓨테이션 띵킹을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컴퓨테이션 띵킹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복잡한 것들도 직관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냥 이럴 거야라고 퉁치는데 이거를 메타싱킹 해보세요. 내 스스로를 봐봐. 그러면 내가 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들을 쪼갤 수가 있어요. 쪼개가지고 나열하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 좀 관찰을 해보자. 첫 번째. 두 번째는 나의 그 암묵적인, 그러니까 암묵적인 디자인 프로세스를 좀 명백하게 바꾸는 거예요. 익스플리시트로. 그러니까 결국 나열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세 번째로는 그렇게 익스플리시트하게 명백하게 프로세스들을 쭉 나열하다 보면 글로 써보거나 코딩을 해보다 보면 패턴들이 나오고 그 패턴은 어떤 정량화, 정상화, 퀄리피케이션, 퀀티피케이션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요 지점들이 파악이 되고 그다음에 파라미터들을 추출할 수 있다. 그러한 이제 방법론들을 컴퓨터의 언어로 기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코딩이고 그게 알고리즘이고 그게 프로그래밍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끝! 끝이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아파트를 디자인하던 박스 형태의 건물을 디자인하던 뭐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기존에 하는 방식들 있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 생각을 한다는 거는 생각의 순서가 있거든요. 시퀀스가 분명히 존재하고 생각이 트리거 되고 이 생각이 다음 생각으로 넘어가고 이런 흐름들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들을 명백하게, 명백하다고 하면은 자주 안 쓰는 단어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익스플리식, 임플리식 많이 하거든요. 디자인 프로세스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이것들을 기술하는 거야. 설명해 주는 거야. 여러분들이 인턴이 회사에 들어왔을 때 얘한테 어떻게 디자인하라고 설명해 줄거 아니에요. 방법들을 하나하나씩 설명을 차분하게 해주는 거다라고 이해하면 좋다. 그래서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프로세스들을 좀더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도구다. 컴퓨터를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다 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제 그 도구에 익숙해지면 그거에 따라서 생각하는 방식도 많이 바뀔 거예요. 디자이너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런 방식, 생각의 어떤 전환들이 몇 차례 일어나고 컴퓨테이션 띵킹이 굉장히 좀 복잡한 어떤 그런 논리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OOP라든지
객체 지향으로 생각하고 데이터 드리븐으로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는데 이건 사실 CSS에서 이미 디파인이 잘돼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무슨 건축적 테라토리를 만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런 식의 way of thinking들을 가져와서 디자인 프로세스로 적용을 해보는 거지. 그런 관점으로 보면 좋다. 그래서 뭐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라든지 파라메트릭 디자인 뭐 여러 가지 그 데이터 드리븐 프로세스라든지 막 그런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확장이 쉽게 할수 있다. 기존 내 프로세스들, 내가 갖고 있는 디자인 방법론들이 그런 것들의 장점으로 이렇게 레이어들이 쌓이고 거기서 장단점을 발휘해가지고 나만의 어떤 방법론들을 만든다. 뭐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요약하지만 우리가 디자인하는 것을 봐보세요. 보면은 스텝들이 있어. 그리고 어떻게 내가 생각과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아이디어들을 개발시켜 나가는지 어떤 식으로 디자인 디벨롭을 하는지 가만히 보면 굉장히 이렇게 반복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하나 들어왔을 때 도약을 딱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런 걸 그냥 코딩으로 연결하면 돼요. 예, 쓰면 된다. 그런 것들 사실 과거에는 가능하게 하는 것들은 뭐 스케치업이라든지 이런 3D 툴들을 써가지고 이렇게 개발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더 극단적인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좀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할수 있는 도구가 나왔다. 그 도구가 바로 뭐냐? 코딩이다. 이렇게 보는 게 건강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무슨 얘기라도 다 튕겨져 나오고 이게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고 이건 다른 거딱 해버리면은 발전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네 번째 오해는 이제 A부터 Z까지 하나의 마법 상자. 딱 넣으면 딱 나오는 그런 마법 상자로 생각하신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좋죠. 예. 근데 여러분 디자인 프로세스 자체도 그렇진 않잖아요. 예, 그런 얘기가 있어요. 리더는 자기가 간 곳까지 반드시 이끌 수 있다. 그 말인즉슨 자기가 해봤으니까 방법론은 안다는 거죠. 이걸 뒤집어 보면 자기가 안 해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관점으로 내가 내 디자인 프로세스가 이러한데 그 프로세스에서 사실 더 좋아지거나 나빠지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의식을 갖고 이 도구를 갖고 내가 망치질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 망치질을 하는 사람의 능력이 더 중요한 거지 이 망치질 자체가 뭘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디자인도 사실 A부터 Z까지 이렇게 마법 상자로 이루어지진 않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분기들이 존재하고요. 여러 가지 그 브렉 포인트들이 존재하고 그 단과 그 단, 시작점, 그러니까 전체 프로세스가 있으면은 몇 가지 그 단들이 있다고. 이런 단들에서 이건 오토메이션이 좀더 빠른다던가 아니 이건 좀 파이프라인을 개선해가지고 좀 나의 어떤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든다던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할수 있는 거죠. 약간 시스템 환경들을 이제 만들어 간다. 부분. 그렇게 컴퓨팅 파워가 풀리 발휘돼가지고 리졸브 시킬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 활용하는 게 좋고 약간 예전에 우리 희찬 형이랑 이야기했을 때 도요타에서 논문을 하나 쓴게 있다고 하는데 그게 그런 거예요. 자동화, 자동차 자동화. 엄청난 프로덕트죠. 이거를 100% 자동화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아니면 100% 수동화.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기계가 있는데. 그래서 그 논문을 보면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0몇 퍼센트인가 30몇 퍼센트가 가장 적절한 그 오토메이션이라 하더라고요. 그 외에는 수작업이랑 이렇게 버무려져가지고 그 자동차 컨베이너 벨트가 쭉 움직이는 거야. 정말 사소한 것까지 다 오토메이션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거기 들어가는 코스트라든지 유지비 관리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불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A부터 Z까지 마법 상자, 컴퓨테이션 디자인은 그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디자인 프로세스 안에서 그큰 하나의 줄기에서 중간중간에 어떤 그 인풋과 아웃풋, 중간 단에서 특별히 뭐 시뮬레이션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특정 목적들이 있다고요. 디자인의 큰 어떤 흐름에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 기술해서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는 하나의 도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파심에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러한 어떤 대결 구도 아니면 과거 거를 리플레이스 시키고 뭐 이런 관점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 어떤 사람은 보면 캐드가 편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레빗이 편하고 어떤 사람은 뭐 포토샵으로 뭐 도면도 치고 그러죠. 예, 봤어요. 캐드로 막, 캐드가 익숙하신 분들 캐드로 다 해. 캐드로 다 만들어. 포토샵 잘 하시는 분들은 포토샵으로도 도면 다 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떤 그 툴에서 제공되는 언어가 있고요. 그 문법들이 있고,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나의 익숙도가 그걸 얼만큼 컨트롤할 수 있냐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사실, 코딩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아, 이건 이럴 거야 라고 프리디파인 해가지고 봤을 때 문제 생기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코딩을 하면 거기에 맞게끔 뇌 구조가 바뀌고,
어떻게 현상들을 컴퓨터한테 시킬까라는 이제 아이디어들을 이제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컴퓨터는 계산기인데 계산기도 보통 계산기가 아니라 true, false밖에 몰라요. 진실이냐 거짓이냐밖에 몰라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자율주행도 만들고요. 딥블루, 인공지능, 그다음에 알파고 인공지능도 만들고요. 로켓도 쏴 올리고 그래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실력이 안 돼서 못하는 거지. 사실은 이게 엔지니어링이 다 가능하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오해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코딩은 어떤 좀 새로운 거다라고 이제 마음의 허들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지오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뭐 고대 시대, 그 고대 그리스 때부터 이제 쭉 시작을 하고, 뭐 수학 같은 경우도 인도 이런 데서 0이란 개념을 차용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역사적인 어떤 그 난리지들 위에 파운데이션이 있고, 그런 파운데이션 위에서 그런 이론들 바탕으로 컴퓨팅 파워를 이제 풀리 활용을 해가지고 만든 것들이 소프트웨어죠. 그 소프트웨어라고 하면은 흔히 얘기하면 뭐 라이노, 그죠? 스케쳐, 포토샵, 뭐 일러스트레이터. 다 이게, 어쨌든 컴퓨터를 가지고 컴퓨터라는 계산기 위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를 만든 건데, 이미 여러분들은 거기에 익숙해지신 거고, 이걸 아이콘으로 랍핑을 한 거야. 이런 명령 체계들을. 예? 근데 코딩을 한다는 개념은 내가 이 명령체가 필요 없어. 중간에 인터프리트 할수 있는 그런 아이콘들 필요 없어. 내가 직접 짜서 직접 얘한테 일을 시킬 거야. 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코딩을 한다는 거는 약간 코딩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하는 것들은 새로운 개념일 수 있겠지만, 그것들이 되게 단순하고 되게 어떤 그 문법도 인간들이 쓰는 문법보다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길어야 뭐한 10개, 20개의 어떤 예약어들 가지고 모든 것들 다 표현하는 건데, 사실 거기서 발휘돼야 되는 것들은 디자인 능력이에요. 자기 디자인 랭귀지. 그게 사실 중요하다. 이거를 처음부터 막 코딩을 공부한다 해서 뭐 C++이나 뭐 자바, C# 이런 걸로 공부한다고 하지 말고, 제가 비디오를 만들어 놨어요. 현실적으로 과연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코딩을 시작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그 비디오 좀 참조하시면서 스스로의 니즈와 목적에 맞게끔 조금씩 조금씩 이제 발달시켜 나가는 거지. 내가 이런 아이콘을 클릭을 했는데 귀찮아. 그냥 매크로만 만들어 보는 거야. 이런 아이콘들을 엮는. 대신 디자이너들에게 이제 사실 그 코딩이라는 거는 새롭게 무언가를 공부해야 하는, 나를 막 괴롭히는, 그런 어떤 숙제라기보다는 내가 하고 있는 걸좀더 잘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다. 라고 이제 시각을 좀 교정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의 한끗 차이가 시작하는 지점에서 굉장히 큰 허들을 제거해준다. 흥미와 재미의 선순환이 분명히 발현이 되고, 그리고 코딩과 디자인을 계속 즐기는 어떤 선순환이 이제 이루어지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이 코딩을 가지고 이 강력한 도구, 이 컴퓨팅 파워를 내 디자인에, 위해서 쓰고 있다는 것들을 막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키워나가는 게좀 키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오해인데, 이것도 진짜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이런 분이 있어요. 야, 그럼 컴퓨테이션 디자인도 네가 얘기하는 걸로 만들어진 건물 어디 있어? 갖고 와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약간 뭐랄까, 이게 돌직구로 질문을 받는 거여가지고, 굳이 말씀드리면은 결과물로 판단하는 시각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좀 교정해야 된다. 물론 그 부분도 있어요. 예, 바이프로덕트도 있는데, 그럼 저는 그런 분들한테 항상 물어보는 거죠. 아까 첫 번째 했던 이야기처럼. 그러면은 라이노랑 오토캐드, 래빗, 포토샵, 과연 이거 써서 베네핏이 늘었어? 클라이언트한테 설득시킬 수 있어? 그렇잖아요. 핸드폰이 우리에게 쓰면서 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이거를 그냥 아웃컴을 갖고 와봐. 프로덕트를 갖고 와봐. 네가 과연 핸드폰을 쓰면서 네 업무나 이런 어떤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을 하면서 네 업무라든지 그거를 가지고 뭔가 만들었던 결과물을 갖고 와봐 라고 물어보는 건 똑같은 거거든, 제 입장에서는요. 아이고, 도구고 프로세스라니까? 생각하는 방식이라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오해가 좀 가득한 거죠. 예. 뭐 지어진 건물이 있냐? 뭐 프로핏이 얼마나 생겼냐? 경제적 이득? 이런 걸 물어보는데, 저는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항상 질문을 받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 지식, 동기, 질문이 궁금한 이유들, 그런 것들 엔지니어링 해보면 대충 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결과물로, 예를 들면 뭐 포스트 모던을 대표하는 건축물을 갖고 와봐, 뭐 모던을 대표하는 건축물을 갖고 와봐, 약간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일단 컴퓨테이션 디자인 자체를 앞서 얘기한 그 오해들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뭔가 A랑 B랑 대결 구도고, 이거 한다면 이걸 넘어가야 될것 같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사고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다시 말하지만 그 way of thinking이에요. 프로세스고,
지금 우리가 손작업으로 하다가 소프트웨어를 쓰잖아요. 빔을 쓰잖아요. 라이노를 쓰잖아요. 스케치업을 쓰잖아요. 일러스트레이터를 쓰잖아요. 포토샵을 쓰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설명해줄 필요가 굳이 없잖아요. 만약에 수작업으로 하던 옛날 과거 2, 30년, 40년 전에 그 사람들한테 이 툴을 써봐야 하고 설득할 때는 설명을 해줘야겠지만 우리 이미 그 설명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너무나 잘하고 있단 말이야. 컴퓨테이션 디자인은 지금 여러분들 제가 나열한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쓰는 것보다 효율성이 이런 것들을 온 탑업을 해서 효율성이 진짜 제곱으로 올라가는 것들이거든요. 예.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거기 있는 소프트웨어 안에서 가상의 공간에서 물리적 환경의 영향을 안 받고 초당 11조 번의 계산을 하는 그 컴퓨팅 파워를 갖고 엄청나게 빨리 돌리는 거니까. 저는 같은 이유라고 한다면 묻고 싶어요. 스케치업이나 라이노, 맥스로한 이런 툴들을 활용해갖고 만든 뭐 건물들이 있는가.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마다 좀 다른 점이 있지만 결국엔 디자인의 능력이거든요. 예전에 뭐 맥스 같은 거 가지고도 스케치업 같은 것 갖고도 즉 폴리곤 모델링 가지고도 여러 가지 곡면들을 다 표현할 수 있고 가우디를 보세요. 가우디 그때 뭐 마야나 맥스 그런 어떤 비정형 툴들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근데도 다 이제 그런 것들 디자인하셨는데 요즘은 그냥 그것들을 잘할 수 있는 도구가 다 왔다라고 보는 게좀더 건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브러시라든지 뭐 넙스 모델링, 폴리곤 모델링, 섭디비전 모델링 각각의 어떤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을 효율 극대화시키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다시 반복하는 거지만 답을 해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1분당 300회 정도의 액션을 해요. 아주 빨라야. 프로게이머들이 그렇게 액션을 한다 하더라고요.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경우는 광고가 나가기를 1초에 11조를 계산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오토캐드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굉장히 빨리 작업하는 것보다도 컴퓨테이션을 활용을 하게 되면 코딩을 해가지고 이걸 컴퓨터한테 시키게 되면 극단적인 예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그 프로핏에서 여러분들이 그 작업을 하는 그 환경에서 곱하기 66조를 곱하면 산술적으로 좀 어거질 수는 있겠지만 산술적으로는 그렇게 답이 나올 수 있다. 왜냐면 프로세스를 그만큼 빠르고 효과적으로 돌리는데 그게 66조의 어떤 컴퓨팅 파워가 있으니까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게좀더 좋을 것 같아요. 건물을 하나 지을 때, 건축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건물을 하나 지을 때, 알고리즘이 하나 나오고, 그거에 맞는 소프트웨어들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씩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왜냐면, 하나의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평가하고, 이 자체가 일단 질문이 잘못된 거야. 예. 물론 가능하겠죠. 근데 저는 약간 그 오해들을 잡기 위해서 좀 극단적인 비유, 좀 약간 강한 어조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서 들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자꾸 어쨌든 이 코딩에 대한 이거에 대한 시간들과 과연 이것들 경제적으로 어떻게 리플렉션 되냐에 대한 이야기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제가 그 이제 뭐 리서치를 잠깐 한게 있는데 글 쓰는 것 때문에 미국의 10대 기업들을 보면은 상위 10개 중 8개 기업이 데이터를 모으고요. 데이터를 프로세스해서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에요. 예. 결국에는 컴퓨팅 파워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뤄낸 거거든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서비스하고 또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떠나서 이 소프트웨어 단에서 일어날 수 있는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그들이 하는 업무들을 자동화시키고 극대화시키고 이걸 서비스 단까지 끌어올린 거죠. 그래서 약간 다른 예일 수 있겠지만 애플 같은 경우도 하드웨어도 물론 다루고는 있지만 애플은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GDP 7위인 이탈리아를 이제 꺾고 GDP가 그러니까 애플의 순 매출이 이탈리아의 GDP보다 많아.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컴퓨팅 파워를 쓰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66조 번의 어떤, 물론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그 감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보수적인 건축의 시각들이 저는 그러거든요. 이 선배들이 밖에 나가서 건축에 대한 산업을 더 확장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안쪽에서 약간 세국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야. 홍성대원군 마냥. 사실 이게 건축가들이 갖고 있는 이런 아이디어들, 코딩이라든 이런 커런트, 그러니까 이런 테크놀로지, 이런 도구들이 붙들렸을 때, 할수 있는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 희찬이 형 같은 경우도 뭐, 페이스북에 빔팀, 그런 데서 스카우트 제의도 받았었고, 구글도 뭐 스마트 시티라든지, 건축물을 프로덕트로 바라보고 이제 여러 작업들을 하고 있고, 뭐 메타버스라든지, VR, AR, UI, UX, 뭐 자동차라든지, 어쨌든, 건축에 대한 thought process, 그러니까 thinking process들이 발현돼서 발휘돼서 할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21세기 언어에 4차 산업적 언어로 필터돼서 할수 있는 영역들에 건축가들이 못 가고 있어. 왜? 이걸 몰라서. 이 도구를 못 따라서
못 가고 있다고 좀 극단적으로 비유를 좀 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런 쪽에 가서 실력을 발휘하고 거기 산업에서 좀 이렇게 프로핏을 만들어서 좀더 이렇게 좋은 삶을 살면 좋을 것 같은데 다 이런 거 테크 기업들이 가져가고 있어. 좀 그런 건좀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질문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설계 사무실 들어가서 컴퓨테이셔널한 방법을 발휘를 해가지고 이 설계 사무실을 바꾼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건축물을 만들고 이런 것도 뭐 중요할 수 있겠지만 저는 클라이언트한테 어떤 데이터를 받을 것인가, 어떤 질문을 줘서 어떤 데이터를 받아와서 우리가 설계할 때 최대한 이 설계를 컴퓨팅 파워를 쓸수 있는 쪽으로 끌고 갈 것인가. 예. 그래서 스케매틱 디자인이라든지 컨스트럭션 도면을 칠 때, 도큐멘테이션 할 때, 피드백을 받을 때, 과연 이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할 것 같아요. 저는 컴퓨테이션 이 띵킹을 갖고 사무실의 체질을 개선하는 거죠. 예, 이게 뭔가 만들고 막 이런 패널링을 하고 컴퓨테이션을 활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디자인이 뭐야라고 대표될 수 있는 건물을 만들기도 노력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냐 왜냐면 도구니까. 예, 그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될거 아니에요. 어떤 클라이언트부터 수주해서 디자인을 하고 아이디어를 만들고 납품을 하고 유지보수까지 하는 것까지 들어가는 어떤 그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면 디지타이제이션 할수 있을까? 데이터화 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클라이언트에 어떤 질문들을 던져서 어떤 그 되게 캐테고리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데이터화 시키고 이것들 디자인을 리플렉션 시키고 모듈라이즈하고 알고리즘을 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뭔가 만들기보다 건물을 만들고 프로핏이 이만큼 줄었어요를 주장하기보다는 이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환경들을 만들고 하는 이런 어떤 전반적인 체질 개선에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설계 사무실 들어가서 그런 쪽으로 이제 엔지니어링을 한다면. 그래서 컴퓨테이션 디자인은 웨이 오브 띵킹이고 어떤 일을 바라보는 프로세스를 바라보는 하나의 도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머신러닝도 약간 비슷한 개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머신러닝도 사실 오해투성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CS 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보고 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를 항상 배우는데 특히 이상하게 건축적으로 넘어오게 되면 약간 모르겠어요. 이게 디자인하는 방식대로 이 소프트웨어를 다뤄서 그런 것 같아요. 왜 디자인 같은 경우는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막 뭔가 만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카피를 하더라도 좀 약간 그 내용적 측면을 카피해서 어떻게 발전시킬까 이런 식인데. 이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결국 머신러닝 하게 되면은 데이터로 어떤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는 거죠. 제가 계속 여러 번 채널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하냐면 함수를 만들고 인풋이 들어오고 계산을 한 다음에 아웃풋을 내보내요. 그래서 이 함수는 되게 디터미스틱한 결과론을 우리에게 항상 주죠. 네, 이게 아주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이야. 근데 그 테슬라의 AI를 리딩하시는 그분 말대로 프로그래밍 2.0 그래서 역설적으로 하는 거야. 데이터가 있어. 뭐가 데이터가 되게 많은데 이 데이터가 과연 어떤 함수에서 나오면 이런 데이터가 나올까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이미 나온 결과값을 바탕으로 어떤 가장 이것들 잘 설명할 수 있는 함수를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는 거야. 계속 미분해서 값들 계속 트윅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사실 if else then 프로그램 기존에 우리가 룰 베이스로 이럴 거야? 이거야? 아니면 저거야?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과 환경에 맞춰서 액션을 하는 것보다도 이 데이터에는 수많은 액션이 있거든. 그리고 그 액션이 몇 개인지도 잘 모르겠어. 이런 것들을 넣고 기계한테 피팅을 시켜달라고 부탁하는 거거든요. 예, 왜냐면 기계는 다시 얘기하자면 속도랑 정확도가 인간이랑 차원이 달라요. 진짜로. 컴퓨터의 4차 산업의 핵심은 제가 다른 비디오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속도랑 정확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처럼 지루해하지도 않고 피곤해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결국 어떻게 하냐? 그 수많은 데이터들의 패턴들을 인식을 해서 이것들이 가장 잘 설명할 것 같은 함수를 역설계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가 이걸 이쁘다라고 얘기하고 이걸 안 이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100명의 디자이너들이 모여서 요건 이쁜 거, 요건 안 이쁜 것들 우리가 막그 레이블을 달았어. 그래서 기계한테 던져줬어요. 그다음에 새로운 그림을 줬어. 야, 이건 이뻐 안 이뻐라고 물어봤을 때이 기계가 당연히 대답을 하겠죠. 100개의 우리 디자이너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쁘다라는 개념으로 이 컴퓨터한테 데이터를 줬으니까 이 데이터를 피팅을 시키는 경우에는 비슷한 이미지가 왔을 때 100명이 모두 다, 오케이, 뭐 이쁘다고 볼수 있어라는 그 지점을 찾아서 이게 이쁘다, 안 이쁘다를 판단하겠지. 이 그림 자체가. 새로운 인풋이 들어갔다고 친다면. 그 우리가 만든 그 데이터로 만든 함수들을 우리가 머신러닝한 그런 어떤 프로그래밍을
본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기계가 우리 디자이너들을 대체시키고 터미네이터에서 나왔던 것처럼 인류를 위협하고 뭐 그런 관점으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우리 손바닥에 올려진 이 도구들을 보면, 어떻게 뒷단에서 도는지를 보면, 결국에는 그냥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그냥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을 하나 해준 거거든요, 사실은. 예, 이게 뭐 새로운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여기서 사실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제너럴라이즈 시켜서, 그래서 마이너리티에 대한 리포트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야 된다는 거죠. 과연 우리가 마이너리티를 어떻게 볼 거냐, 디자인에서 어떻게 볼 거냐. 그러니까 사실 머신러닝이 개발됐고 발현된 것들은 CS나 뭐 데이터 과학에서 보면 것처럼 어쨌든 어떤 현상을 설명을 하고 그 현상에서 가장 올바른 답,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장 완벽한 답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 움직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율주행이 비행기가 99.99%의 확률이면은 타겠어요? 안 타지. 왜냐면 뭐만 대당 하나는 사고가 나잖아요. 천 대당 한 대는 사고가 나잖아요. 그잖아요. 이게 99.99999999999 해가지고 거의 100%의 수렴이 돼야 내가 그걸 탄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 푸는 어떤 솔루션들을 디자인 쪽에 갖고 왔을 때는 거기에 맞는 또 이제 문제들이 생기고 거기에 맞게끔 툴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도구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고. 또 다른 예로는 A라는 사무실에서 그 소장님이 그린 그림들이 있어, 도면들이 있어. 이것들을 기계한테 보여주면은 그냥 소장님과 가장 비슷한 결정을 내릴 거야. 왜냐면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도구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그 네트워크도 사실은 거기에 맞게끔 데이터를 피팅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보면은 막 이게 진짜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막 앞으로 모든 걸다 뒤집, 물론 그런 게 나오겠죠. 그런 메서돌로지도 나올 거고, 그런 것들을 구현을 할 거예요, 인간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손앞에 놓여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현업에 쓰고, 막, 왜냐면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듣고 물어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이런 일루전들이 또 다른 일루전을 만들고 상상력을 발휘시키고 계속 이런 것들이 계속 하다 보면은 전혀 딴 데가 있어. 막 이런 부분들이 되게 크다. 그래서 머신러닝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집단으로 만든 지성이, 집단 지성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래밍이다. 되게 보편적이고 누구가 일반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지점들을 이제 찾아내주는 하나의 어떤 프로그래밍 하는 기법들이다라고 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원리가 중요하다. 저도 뭐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하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오진 않았겠죠.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으면서 원리를 깨달을 때마다 한 번씩 도약을 해. 도약. 그리고 돌이켜보면, 아,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좀 잘못된 부분들도 많이 느끼고, 공부해야 되는 방향성 같은 것들도 많이 느끼고. 그래서 그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인류를 뭐 멸망시키거나, 우리는 뭐 대체하거나,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갈 거예요. 가겠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이제 하겠죠. 하지만 일단 지금 당장에 우리 갖고 있는 테크놀로지는 사실 어떻게 이거를 디자인에 쓰고 크리에이티비티를 어디서 확보를 하고 어떤 데이터를 넣고 어떤 네트워크가 어떤 형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디자인 프로블럼을 연결해서 푸는 그런 것들이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에 대한 네트워크들 이해 혹은 그것들에 맞는 데이터 세트, 즉 디자인 프로블럼이 있으면 그 디자인 프로블럼에서 그 데이터 세트에 맞게끔 또 어떤 엔지니어링을 해서 그 데이터를 추출해내거나 혹은 제3의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더 중요한 이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집어넣고 뭐 이쁜 게 나와가지고 막 거기다가 디자인은 막 뭔가 말을 갖다 붙이잖아. 그래서 막 설명하려고 하는데 어떤 의미로 봤을 때 그냥 언더피팅 된 거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좀 알고 우리가 그것들을 접근해야지 건강하게 쓸수 있지 않나. 또 다른 오해를 만들고 그 오해들이 뭉쳐서 메이저를 넘어뜨린다니까요. 그런 케이스 되게 많이 봤어요. 뭐 종교적 관점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걸 노파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일곱 번째 오해로 제가 이제 뽑은 게 뭐냐면은 디자인을 어떤 되게 something 스페셜한 걸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 네, 맞아요. something 스페셜한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인간만이 갖고 있고 나만이 할수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맞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까지 흉내낼 수 있고, 냉정하게 봤을 때 내가 생각하는 크리에이티비티가 사실은 정말 지구상에 나밖에 할수 없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그 뇌과학 논문에서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치매에 걸린, 그러니까 과거 기억이 상실된 사람은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실력을 발휘할 수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물론 더 계속 연구가 되는 영역이지만 기억력과 그 창조력은 굉장히 같은 지점에서 발현된다고 이제 보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지점에 집중을 한게 머신러닝이고,
뭐 강화학습이고 결국 모든 AI에 대한 어떤 AI 시스템에 대한 기본 파운데이션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사실 인간들이 갖고 있는 감성, 어떤 경험, 뭐 미학 이런 것들을 발휘할 때도 내가 가만히 나를 보게 되면 이것들을 어떻게 정성화, 정량, 그러니까 퀄리피케이션, 퀀티피케이션 할수 있냐라고 보는 거거든요. 내가 봤을 때 나는 이런 걸 보고 이쁘다라고 하네. 이런 걸 보고 우아하다라고 하네. 그럼 우아하다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특정 상황에서 어떤 색 때문에 그런 걸까? 아니면 이 환경에서 이 도형과 연결됐을 때 그런 느낌을 받는 걸까? 아니면 이전 공간에서 어떤 공간이 마주쳤을 때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 우아하다라고 판단하는 걸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다 보면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우아하다라고 판단하는 부분, 아름답다라고 판단하는 부분들을 정성화, 정량화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메트라이즈 시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 실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데이터화 시키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창의력이 발생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엔지니어링을 해보는 거야. 내 디자인 프로세스 자체들을. 그러다 보면은 엄청 작은 단위로 쪼개지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단위로 쪼개서 파고 들어가다 보면 어떤 내가 창의력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아름답다고 미적이라고 느끼는 부분들도 결국 말로 풀수 있고 기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하고 말로 풀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어떤 형이상학적인 부분들도 다 이거를 퀀티피케이션, 퀄리피케이션 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스스로가 갖고 있는 약간 그런 감정적인, 경험적인 부분들을 뉴머리컬한 부분으로 포착을 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들이 사실 컴퓨테이션 띵킹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또 약간 다른 예지만 여러분들 창조적인 활동을 한다. 뭔가를 만든다는 건 사실 거미줄을 만들죠. 그 웹을 만들고 각각의 동물들도 환경에 맞춰가지고 최적화된 어떤 재료들 갖고 집도 짓고 살아가는 거죠. 사냥도 하고 어떤 뭔가 디자인은 뭔가 썸씽 스페셜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되게 CS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쪼개고 왜 그런지 정량화시키고 되게 감성적인 부분들도 숫자라는 어떤 그 수체계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걸 추상화시키고 계산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내는 그런 훈련들을 하다 보면은 이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알고 되게 재밌다는 부분도 알수 있고 내 스스로가 아,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느끼는 그런 경험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대단한 걸로 해서 오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정말 실제적인 부분들을 놓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동시에 이제 컴퓨터는 그런 부분들을 정말 왜냐면 인간들은 사실 자고 일어나면 감정이 바뀌잖아. 기뻤다가 슬펐다가. 왜 그런 얘기야? 가장 이성적인 결정을 내릴 때 거기 밑바닥에 감성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인간은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디지타이즈 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놓으면 알고리즘을 짜 놓으면 인간보다 더 퀄리티를 유지시키고 직관과 감정을 의존한 어떤 인간들보다는 확실히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높아지게 말씀드리지만 디자인은 대단한 겁니다. 창의적인 생각도 대단하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거는 기계는 못할 거야. 내가 이걸 기계들한테 혹은 내 후배들한테 기계라고 보지 말고 어떤 신입 직원이 왔을 때 건축에 대해 아무도 모르는 직원이 왔을 때이 사람을 가르치듯이 그렇게 어떤 말로 풀고 수체계로 추상화시키다 보면 그런 것들이 포착이 된다라는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죠. 마무리를 하면 저는 제 말이 다 맞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비유는 뭐 링컨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께 기도하기를 우리가 이길 수 있게 기도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기는 편에 있는지를 기도하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저도 제가 맞는 게다 맞다라고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산업이 가는 맞는 방향에 서서 이야기하기를 이제 원하는 케이스인 거거든요. 어쨌든 산업의 흐름은 그쪽으로 가고 있고 제가 진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고 공격들을 받고 여러 가지 정말 순수하게 궁금해서 물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혹은 정치적으로 저한테 막 태클을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근데 뭐든 좋아요, 뭐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스스로 학습을 하지만 어쨌든 방향성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어떤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구글의 그 CTO이신 어떤 커즈와일 그 선생님의 말을 빌리면. 미래를 예측할 때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미래를 예측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오해가 일루전이 발현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게 있어요. 2008년도 때 어떤 짤이 있냐면은 2008년도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이 스마트폰에 대한 개념을 적어놨어. 그래서
액정도 있고 MP3도 들을 수 있고 구글 어스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도를 확인할 수 있고 뭐 내비게이션 같은 거 탑재돼 가지고 볼 수도 있고 뭐 영화 기능이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베스트 댓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2008년도입니다. 13년 전인데 베스트 댓글이 이런 거예요. 야, 노트북에다 핸드폰을 박아 쓰지. XX야. 네? 아니면 뭐 야, 액정 4인치면 그거를 휴대폰이라 부를 수 있겠냐? 또 베스트 댓글은 이런 거예요. 야, 영화 그만 봐라고. 영화 좀 그만 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게 2008년도입니다. 뭐 1998년도도 아니고 2008년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이게 그때를 기준으로 미래를 예측했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요즘은 스마트폰 없으면 안 되잖아요. 사실 PC보다 스마트폰이 더 중요한 디바이스거든요. 이렇게 세상이 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막, 아, 컴퓨테이션, 그래, 과거부터 말은 있었고, 난잘 피부로 못 느끼겠고, 막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저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그 여러분들, 아인슈타인이, 고전 물리학의 대표적인 아인슈타인이 양자 역학을 되게 싫어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야, 그러면은, 아인슈타인, 야, 그러면 우리 모두가 저 달을 안 보면 전 달은 존재하지 않는 거네? 왜냐면 한 명이라도 봐야지 그게 발현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아인슈타인이 엄청 싫어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의 과학은 양자역학으로 돌아가고 있죠. 그렇잖아요. 양자 컴퓨터도 만들고요. 반도체도 점점 작아지다 보니까 양자 터널링이란가 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현돼가지고 양자역학을 이해해야지만 그 나노 단계에서 일어나는 전기의 어떤 전기가 입자인데 그 순간으로 작아졌을 경우에 이제 파동의 성질까지 같이 갖게 된다는 그런 식으로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반도체도 양자역학을 이해해야지 설계할 수 있는 부분으로 돼버리고 그런 것처럼 그 고전역학 하는 사람들이 다 죽고 없어졌을 때 드디어 이제 양자역학이 본 궤도에 올라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올라가지 못했고요. 이런 것처럼 그때 시대에는 이게 내가 봐보고 느껴지고 손에 잡히는 게 그게 다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제가 이걸 판단했을 때도 내가 보는 정보에 국한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예들을 좀 들어 보여주면서 우리가 좀 저는 코딩에 대해서 저변 확대 그리고 디자이너들에게 좀 동기부여 차원이기 때문에 그 파운데이션을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실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건축 산업에 이 코딩이라는 이 4차 산업이라는 이 데이터라는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어떤 문화, 어떤 건축적인 컬처에 좀 도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과거에는 건축가 하면은 뭐 자격증 뭐 이런 걸로 따고 뒷짐지고 에헴 하면서 나 건축가인데 뭐 어디 산업이나 마찬가지지만 그 기득권들이 갖고 있는 그런 파이들 왜냐면 내가 제일 잘하는 것들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지키는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새로운 것들에 대한 흥미, 열정 이런 것들 심장뜀이 있냐 가슴뜀이 있냐라는 어떤 그런 그 새로운 도구가 나왔으니까 디자이너들한테 그런 것들을 묻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그 컴폴전, 그러니까 편안한 그 존에 있지 말고 나와가지고 좀 이렇게 그 인트레스트 드리븐 해가지고 좀 어린아이처럼 탐구하고 막 이렇게 디자인을 조금 그런 식으로 숨어있는 열정들 좀 찾아내자. 네, 그런 관점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도 사실 뭐 제가 포지션을 이렇게 잡고 이 비디오의 컨텍스트에 맞춰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요. 뭐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제 입장을 정하고 비디오를 찍는 거기 때문에 약간 좀 강한 어조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항상 그렇지만 NJ 채널 여러분들은 제가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는 분들이니까 저의 의견이 조금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게 되면 컴퓨테이션 디자인 관련된 질문들 혹은 기성 건축가들이 저에게 해온 어떤 그 이야기들, 퀘스천들, 혹은 약간 정치적 발언들, 이런 것들을 듣고, 과연 어떤 오해에서 저런 질문을 할수 있지? 라는 부분들을 생각하다가 보니까 몇 가지, 한 7개 정도의 그 오해의 어떤 토픽으로 제가 정리를 해서, 비디오를 드립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이게 허들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의 한 끗을 살짝 바꿔서 재밌는 도구, 그렇게 해서 내가 하는 부분들을 지금 당장 뭐가 바뀌진 않겠지만 시간을 두고 어떤 이 컴퓨팅이라는 컴퓨팅 파워와 데이터의 어떤 리소스들 이런 것들을 풀리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디자이너가 되고 또 바뀌는 산업에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역량들을 발휘할 수 있는 건축뿐만 아니라 디자인 영역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산업에서 쓸수 있는 일꾼들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비디오를 만들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